오진영 선생님, 아,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또 이거 짧은 시간을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시다는 게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자, 아날로그 방식이 참 정감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억양과 뉘앙스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단어 선정과 표정, 억양, 이거는 감출래야 감춰지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약간 코미디 같기도 해요. 제가 여기에는 오른쪽은 젠하이저를, 왼쪽은 마멘을 양쪽으로 끼고 양쪽 들으시는 모두가 편안하시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억양과 뉘앙스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 라디오 좀 들어보세요. 제가 라디오도 많이 듣고 TV도 많이 보거든요. TV를 보는 게 어떤 흐름을, 주류가 어떤 방향을 따라가는지, 그리고 대중이 어떤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시는지를 보고, 요가도 이제 그 시대 문화적인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는 이게 살아 숨쉴 수가 없으니까 라디오나 TV 제가 방송을 하니까 그거를 아예 이렇게 등지질 않고 계속 봐요. 근데 이제 한 분이 나오셨는데 책에 대해서 하는 프로가 요즘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책을 하는데 톤이 약간 억양과 막 아니 그렇지요? 막 이렇게 약간 막 띄우듯이 어거지로 이렇게 질 밝은 표정인데 당신은 이제 겸손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하는 단어인데 그게 상대방들은 공격성을 느껴가지고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는 식으로 이제 대화가 자꾸 오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겹치는 억양이 조금 있다. 그 뉘앙스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을 해도 안 되고 들어보시면 아, 이게 내 억양 중에 한 톤이구나 하고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밝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니까 그분이 그다지 겸손하지 않은데 단어로만 겸손하게 선택하고 있으면서 아예 넌이책못 읽었지? 난 읽었어. 아, 너는 그 정도의 관점밖에 못 보니? 나는 이 정도로 보고 있잖아. 하는 거를 계속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데, 인지를 하고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머지 두 MC와 게스트분들은, 거기에 이제 치이는 느낌이 드니까, 듣는 게 그렇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돕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우파니샤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안 하는 회원 가입까지 해가지고 들어가서 근데 우파니샤드를 잘 읽으신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우파니샤드가 최소 17권으로 나눠진다고 보고요. 더 크게는 수백 권, 수천 권. 이게 귓속말로 전한 스승이 제자에게 전한 거라 뭐 우파니샤드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할게요? 이분이 막 우파니샤드 뭐라고 막 이러니까 MC랑 게스트분이 입을 탁 닫으시면서 저건 뭐지? 막 이런 느낌이고 그걸 또 너무 즐기시고요. 그래서 야 저러면 방송 오래 못 하시겠다 이래가지고 적었어요. 아, 네 우파니샤드를 읽으셨습니까? 그럼 어떤 우파니샤드를 읽으셨는지 좀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부터 우파니샤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조금 정확하지 않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가의 경전 중에 그런 내용이 전합니다는 할수 있지만 이게 말이 계속 바뀌거든요. 저희도 왜 보면서 9권, 11권까지 막 바가바드 기타를 막 봤잖아요.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구나가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잘못된 지식, 좁은 지식 또는 작은 양으로 그렇게 말하게 되면 억양이 이게 이렇게 삐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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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니까 듣는 사람이 아 이거 조금 불편해 이렇게 들릴 수가 있고요. 저는 다른 사람의 억양보다 제 억양이 불편해가지고요. 아 내가 왜 이런 톤으로 얘기하지? 이래가지고 라디오 MC 볼 때요. BBS에서 한 5년 정도 MC를 봤는데
그 2시간 분량을 다 녹음을 하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또 이제 혼자 연습을 하고요. 거의 목구멍에서 피 냄새가 날 정도로 연습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연습하는 것보다 더 빠른 게내 뇌와 심장에서 그런 어그러지는 억양이 나오지 않게 감정을 플랫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 감정을 고요하게 만드는 게내 억양과 뉘앙스를 살리는 최고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아슈람 선생님이 알려주신 무드라, 반다, 만트라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만트라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특강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수업에 오셔서 뭐 이제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그뭐 이렇게 정부 기관에서도 수업에 오시더라고요. 오셨다가 말씀하실 때 얼굴에서 어떻게 빛이 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뭘 해서 얼굴에 빛이 나요? 그래서 개기름이 아닐까요? 이랬는데 근데 개기름이 아니라 만트라를 많이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욕구와 욕망을 계속 아주 직접적으로 바라보면서 제 감정을 보면서 이렇게 막 쿡쿡 부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막 벨이 꼴리는 것 같은, 벨이 꼴린다 이러잖아요. 표준어더라고요. 이 벨이 꼴리는 것 같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게 뱃속에서 막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럴 때내 말이 나가는 억양과 뉘앙스, 단어 선정하는 거가 제일 쉽고요. 뉘앙스 체크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하면서, 아, 내가 속이 이렇게 불편하네? 그러면 얼굴 톤은 이렇게 바뀌었겠네?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체크하고 말하고 좀더 표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꼭 누르고 참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멀리 가는 거죠. 내 욕구와 욕망에서. 근데 참으면 안 돼요. 참으면 약간 어떻게 되냐면요. 화가 막 났는데, 짜증이 나고 저 사람이 싫은데, 그거를 표현을 안 하려고 막 참는 거예요. 그러면 인상이 찌그러지면서, 응,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옛날에 그거 뭐죠? 미팅할 때그 억양, 세지 않은데 세 보이려고 하거나, 지적이지 않은데 지적이 보이려고 하거나, 뭐 이러면, 어우, 꽃사슴.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60년대, 70년대, 다방, DJ 있었던, 그때 레트로 감성이 가득한, 그때 이렇게 보면 막 우아해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이덕화 씨가 그 도끼빗에 요즘 그 도끼빗이 없어서 서운한데요? 도끼 있나요? 도끼빗에 이렇게 목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발 딱 쓰고 어우 꽃사슴 오늘은 더 아름다워 보이는군 막 하잖아요. 아니 그런 세대 아니세요? 그러면 막 그렇게 하면 어우 역겨워 막 이러잖아요. 그 뉘앙스가 이런 것이 내 실제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제비 문화가 발달이 돼서 제비가 막 이렇게 우아한 척 하면서 하면 그 뉘앙스가 안 덮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문화 뭐나 혼자 산다든지 해방타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묻어나면서 가리려고 하거나 덮으면서 만들려고 하는 게 많이 없어지니까 그런 표현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요. 그만큼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거지로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나를 표현한다는 건 오히려 더 악영향이 오게 돼요. 특히 요가 선생님들은 그래서 내 뇌와 심장이 아주 내가 봐도 깨끗하다. 정말 쓰레기가 하나도 없네. 내가 저 회원분을 잡으려고 하는 욕구가 없고 머리에 숫자를 세면서 내 통장을 뒤에서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그리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없고, 나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욕구가 없을 때, 심장과 뇌가 깨끗해지잖아요. 그 상태가 됐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수업에 들어갔을 때, 내 억양 체크를 하지 않고, 단어 선정을 체크하지 않아도, 그것이 아주 숨을 쉬듯 부드럽게 상대방에게 전해지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될것 같거든요. 근데, 이 이제 수다니 파따에도 나오는데요. 수행자라고 해서 바보 취급을 당하다거나 수행자라고 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가만히 있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제가 융이 강의하는 내용을 책을 조금 더 보면 영상으로도 좀 정리해 드릴까 하는데요.
어제 이게 주제이기도 했는데요.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겸허하게 금방 받아들이되 이것이 아닌 것에 있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의 폭으로 봤을 때, 물론 다른 지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그것까지 공부가 안 돼서 이건 아닌데 저거는 조금 내가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데 그러면 당당하게 어떤 저 사람이 떠나간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이미지를 떠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게 이제 그 저기에 나와요. 융의 칼 구스타프 융의 그 강의록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런 어떤 표현 방법도 또 하나의 내가 억지로 억양을 만든다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외시키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어떤 억양으로, 어떤 단어 선정과 어떤 표현법으로, 어떤 몸의 움직임으로 상대방들에게 나를 표현하는지, 눈꼬리의 움직임, 코의 긴장감, 입꼬리의 움직임을 보면서 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구스타프 융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체크하기를 권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자료를 시간이 되고 저희 새벽 시간에 도움이 된다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오늘 하루 종일요, 나는 어떤 억양인지, 나를 돕고 상대방을 돕는 그런 억양인지, 아니면 감정이 가득히 들어가고 내 프라이드와 스페셜리즘이 덮인 상태에서 억양을 점검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주 오래된 습관으로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는 없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 있겠네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어머니도 하셨어요. 저를 막 혼내죠. 이제 잘못했으니까 혼내죠. 그리고 삼형제를 막 혼냈어요. 그러다 전화가 와요. 그러면 너네 어떻게 그러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막 하시다가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막 이럴 때요. 그럼 우리 옆에서 오 저거 뭐지? 저거가 아니죠. 엄마 저런 표현 왜 저렇게 하시지? 엄마 웃기다. 막 이러면 엄마가 뭐가? 막 이렇게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전하지 않는 방법도 되고요. 그리고 나의 불편함을 굳이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움이 계셨지 않았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의미도 또 담겨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실제 그래요. 저도 그러거든요. 막 제가 화가 나고 뭐 택시에서 기사님하고 안 좋은 상황으로 막 뺑뺑이 돌다가 저 뺑뺑이 도는 거 진짜 못 참거든요. 막 돌다가 갔는데 강의를 들어갔는데 그 감정을 계속 이어서 나는 솔직해야 돼. 내가 지금 화가 났잖아. 아니 오늘요. 막 이러면서 내가 기분 나쁜 걸막 얘기하면 그 기분 나쁜 게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말할 필요 굳이 없는 거죠. 빚지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막 화나고 짜증났다가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이것도 또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다니빠따 읽어드릴 텐데요. 이거 읽는 동안 교흡을 좀 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손에 바루를 들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을 그를 벙어리는 아니지만 벙어리 같다고 생각하니 시물이 적다고 꾸짖지 말고 시주를 경멸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수행자로서 높고 낮은 여러 가지 길에 대해서 나는 말했습니다. 거듭 피안에 이르지 못하지만 생각건대 단번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윤회의 흐름을 끄는 수행승, 그에게는 집착이 없고 선하거나 악한 모든 일이 끊어졌기 때문에 타오르는 번뇌가 없습니다. 그대에게 해탈의 길에 대해서 말하겠으니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면도날처럼 하십시오. 제가 혀를 입천장에 붙이십시오 하는 게이 경전에도 나오죠. 원래는 게랑다상히타, 하타요가 프라디피카 같은 경전에 나오는 건데요. 혀를 입천장에 붙인다는 건 캐찰이 무드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배에 집중하여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이 침체되어서는 안 되고 많은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비린내가 없이 집착이 없이 청정한 삶을 궁극으로 삼으십시오. 홀로 앉아 명상을 닫고 수행자로서의 수행을 배우십시오. 홀로 있는 데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홀로 있는 것이 해탈의 길이라 불립니다. 그렇게 하면 시방을 비출 것입니다. 그러나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선정에 든 현자들의 칭찬의 소리를 들으면 나의 제자라면 더욱 겸손과 믿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여울들이나 골짜기들과 흐르는 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작은 여울들은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물을 채운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님은 가득 찬 연못과 같습니다. 수행자가 많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자각적으로 가르침을 설하며 자각적으로 많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자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나누기 위한 브레싱의 나눔이고요. 수행이 안 된 상태에서 내 욕구를 풀기 위해서 말하는 건 잡담이기 때문에 앞장에서는 말을 줄여라 줄여라 제발 말 좀 조심해 적게 해 말을 줄여 절대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여기서 수행자가 말을 많이 한다는 건 돕는 거다 라는 걸 다시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의미로 말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각적으로 자제해서 자각적으로 많이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자로서 성자의 삶을 누릴만하며 그는 성자로서 성자의 삶을 성취한 것입니다. 날락과 경이 끝났습니다. 날락가가 맞네요. 날락과 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보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면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늘 말씀드리지만 명상을 위해서 앞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움직이는 거니까요.